388 보통이세요. 일단 볼게. 아, 일단 보고. 그럼 X 플러스 Y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얘들아, 선을 하나 그어봐. 보조선을 자꾸 그어봐. 보조선 그리는, 외심하고 내심 부분에서 보조선 그릴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꼭지점에 긋는 거예요. 꼭지점에 이렇게 한번 그어봐,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자, 일단. 뭐, 여긴 모습이요. 여기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네. 그냥 바로 나오겠네. 내심이라는 거가 작도 부분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개념 자체를 까먹으면 구할 수가 없다. 내심 작도 부분이 뭐였어요? 각의 꼭지가 그 각들의 이등분선의 교점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여기가 뭡니까? 그렇지, 여기 32도죠. 근데 물어보자. A, X값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죠.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냐? 50, 60이니까. 여기 120도라는 얘기네? 그럼 Y에다가 어떻게? 2분의 1 반땡하고 그 다음 90도를 더하면 뭐가 나와? 120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내심 활용이었잖아. 네. 2분의 1 플러스 90. 네. 이게 가냐 안 가냐. 그럼 여기서 Y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90, 90 빼주면 30이죠. 남편이 2 곱하면 얼마? 60도야. 그럼 Y가 몇 도라는 거야? 60. X는 몇 도? 100, 아니 120. 둘 더하면 몇 도? 180.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요? 예, 배운 거 자꾸 써먹어야 되니까 익숙하게 자꾸 만들어보세요. 이 선이 이렇게 거봐도 돼요.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개념 모르면 안 돼.